부시맨입니다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무닝 12년식이고요. 수동 차량입니다. 일단 외관부터 한번 싹 봐보도록 할게요. 실내로 들어왔고요.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주행 거리가 짧다 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. 일단 시동 한 번에 잘 걸립니다. 이건 RPM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. RPM 잘 올라갑니다. 소리가 괜찮네요. 네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에어컨 체크랑 오디오 체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런 식으로 주변에 에어컨 아주 잘 되고 있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오디오 체크까지 해볼게요. 이후에 네, 퀴드칼 경우. 네, 오디오도 잘 작동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? 이제 마지막으로 엔진룸으로 들어가서, 엔진룸으로 가서 엔진룸 점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엔진룸으로 왔고요. 엔진룸 한번 볼게요. 일단 소리는 들리시겠지만, 엔진 사운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라바가스가 새어 나오는지 오일 튀는지 그것까지만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보시면은 가스는 새어 나오지 않고요. 이렇게 가스 일단 나오지 않고요. 오일 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정도로 해서 엔진룸까지 마쳤고요. 8-3-5-3-7-3-2-3-8-2-3-9-8
이렇게 해서 무닝 12년식 수동 차량 리뷰해 보았습니다. 외관 멀쩡하고 상태 좋습니다. 엔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실내도 아주 적당합니다. 아주 좋아요. 실내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부시맨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부시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